그리고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얘기 이제 하게 되는데, 케네디가 TV 토론을, 최초의 TV 토론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거 이제 화토공수 얘기했었잖아요. 쌍둥이 자리는 토론하고 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기별 자리의 첫 번째 별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도 쌍둥이 자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지금 그 사람 나이트메어 그 프레디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 아니 프레디 머큐리네. 프레디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는 처녀자리 주제가 되고 처녀자리구나. 있어요. 그래서 뭐 연애 정보 프로그램, 뭐 세상에 이런 일이,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체가 다 쌍둥이 자리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퍼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쌍둥이 자리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없죠? 커뮤니케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호기심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전달해 주고, 뭔가 정보를 듣고, 이런 것이어서 그런지, 쌍둥이 자리들, 물론 딸내미하고는 잘 지내지만, 딸내미는 좋아하지만, 쌍둥이 자리들하고 좀 오래 얘기하는 게좀 저는 피곤하더라고요. 걔네도 오래 얘기하기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 지금 뭐 찾았냐면, 그 프레디 크루거인데, 이 역할을 맡은 로버트 잉글랜드 이분이 쌍둥이 자리네요. 그 프레디 역할을 프레디, 맡은. 이렇게 칼손. 네. 야, 신기하다. 이분도 쌍둥이 자리. 열심히 찾았어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쌍둥이 자리들의 영화였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재빠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뭐 조선시대 막 이런 데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제 그냥 단순한 생각에 이 현대문명이 아니니까 지루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궁금증이 금방 풀렸어요. 어떻게? 그럼 발레트에서 아낙네들 막 소문 퍼뜨리는 그다음에 이제 보부상들, 그다음에 이렇게 봉화 파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쌍둥이 자리를 했겠구나. 사대부집에 여자를 태어나면 진짜 그랬겠다. 그래도 귀염 받아 어떻게든. 진짜. 얼마 전에 영화 그 개봉한 거 있잖아요. 그 광대 풍문 조작단. 약간 좀 쌍둥이 자리적인 제목 자체도 약간 좀 그런데, 감독이랑 배우들 뭐가 나올지. 나중에 또뭐 사수자리 얘기할 때또 나오겠지만, 그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태양은 사수자리인데 달이 쌍둥이 자리예요. 그 사람 내면이 쌍둥이 자리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 호불호가 있죠.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맞아요. 내 말을 자꾸 끊고 자기만 말하고 되게 뭐나 무시하는 거 같고. 저도 되게 그거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말을 자꾸 끊어가지고, 김어준 총수가 자꾸 말을, 상대방 말을 끊어서 되게 보는 내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김어준 씨도 사람인데 그거를 누가 지적하면 안 바꾸고 싶었겠어요? 못 바꾸니까, 기질이니까. 이게 툭툭툭 끊어버리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 김어준 이 사람이 그 되게 정보력이 능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능해요. 분석력도 좋고, 그런 에너지들이. 그리고 이제 막그 욕하잖아. 아니, 김어준 이 사람은 뭐 앞에 장관이 있어도 욕해. 근데 그런 식의 에너지들은 이제 역시
쌍둥이 자리와 양자리 이런 별자리들의 에너지죠. 그러니까 사수 자리로도 김어준 씨를 나중에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쌍둥이 자리로만 설명할 게 많아요 또.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진영에 있어도 김어준을 이해 못할 때는 언제냐? 그 쌍둥이 자리의 에너지와 이 상극일 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는데 안 그렇잖아. 막 말 끊고 자기만 막 말하고 중간중간에 막 욕하고 그게 너무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싸우는 것도 봤어. 박영선 의원인가 싸우고 막 그랬었어. 방송 중에 그 안 맞는 사람 되게 안 맞고 맞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저도 그래서 좀 몇 번 보다가 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내용이 좀 깊이 있고 약간 좀 무겁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떡떡 끊어버리니까 막 보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래서 그게 이제 무겁고 진지하게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상대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진중한 걸 좀. 근데 아무리 그 쌍둥이가 수성이 룰러이고 그래서 어떤 물기 하나 없는 그런 그냥 좀 건조하고 좀 그런 에너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쌍둥이 자리라고 해서 뭐 감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들은 그 감정을 내면에 숨겨 놓고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좀 무거운 게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 들이 때때로 보이는데 그게 건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심술처럼 심술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불편하고 더 짜증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할까? 물론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물사인이 많은 저로서도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다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어느 책에서 읽은 대로라면 뭐냐면 쌍둥이 자리는 이제 이런 꼬마였을 때 이렇게 조그만 응석부리는 꼬마였을 때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다고 어떤 어른한테 탁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탁 움츠려져 있겠죠? 그 꼬마애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마음속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기가 죽어있는 외톨이 작은 아이가 있대. 그게 항상 느껴진대요. 나는 실제로 이제 그걸 읽고 나서 여러 쌍둥이 자리한테 그걸 물어봤어. 네가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쌍둥이 자리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결국엔 자기 안에 있는 개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얘기가 있거든요. 되게 고독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장단점 얘기를 했었는데 장점으로 가면 참 똑똑하고 명랑하고 주변을 즐겁게 하고 귀엽고 이러는데 이게 반대로 튀면 엄청나게 그 비판적이고 어둡고 그 다음에 뭐 못됐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런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해요.